안 그래도 쪘는데 더 찌면 어쩌란 말입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초입에 얘기했던 거 어떻게든 잘 버텨냅시다. 잘 버텨내면 곧 혹한이 찾아올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여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에 지금 계속 작업실에 있었어가지고 살이 쪘거든요. 근데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네. 더 찌게 생겼어요. 번지겠죠. 네. 그냥 계속 찌세요. 살이 많이 쪘어요, 지금. 날씨도 씨, 찌고, 큰일 났네. 내 살도 찌고, 그냥 뭐 계속 찌는 거죠. 운동해야 네. 되는데. 네, 오늘은 아주 독특한 클래식 기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좀 세미 클래식 같은 그런 기타들을 저희가 종종 하는데, 그 세미 클래식이 이제 편한 건 어떤 공연이라든가 라인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메리트를 보이지만, 가장 큰 약점은 그냥 쳤을 때 사운드가 그렇죠. 일반적인 클래식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타로서의 감성을 좀 느끼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장단이 명확한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 건 그래도 이게 통이 없는 게 아니고 옆으로 뚫려 있습니다. 옆으로 사운드홀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미 클래식의 기술적인 장점과 그리고 이 악기로서의, 아날로그 악기로서의 그런 피지컬을 그 교집합을 어느 정도 찾으려고 한 노력이 보이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가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그런 사운드가 나올지 저희가 모니터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일론 기타와 일렉트릭 기타 양쪽의 사운드를 모두 원하는 연주자들을 위해 고안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스펙을 살펴보면은 두께가 50mm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클래식 기타의 이제 절반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저 두께를 가지고 과연 얼마나 그런 피지컬을 재현해 낼지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런 개량형 클래식 기타 또 레코딩용, 공연용을 사시는 분들은 아예 그 100%의 피지컬을 재현하기를 바라지 않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특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느 정도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61만 9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9cm고요. 무게는 1.9kg, 두께는 50mm. 9프렛 뒤뚤레는 저희가 12프렛으로 재봤어요. 이게 일렉처럼, 일렉처럼 쭉 뻗어 네. 있어 갖고 12에서도 딱히 꺾이는 부분이 없어서 12프렛을 쟀을 때 81mm가 나옵니다. 쉐입은 FRH 바디, 솔리드 시트가스 프로스타벨, 사펠레. 이 사펠레를 저희가 이제 자주 보잖아요. 제가 이걸 사전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로 발음은 스피리 필리 서필리라고 하더라고요. 서필리 서필리. 네. 서필리. 저희는 보통 이제 사펠레라고 많이 하는데, 사펠레 이게 뭐 표기법이 굉장히 다양하죠. 사펠리, 사펠레, 뭐 서펠레, 뭐이렇게 많이 봤는데, 서필리라고 써 있는 건못 봤는데, 실제 서필리 발음은 서필리에 가깝습니다. 네, 넥은 C쉐임 니아톤 넥이고요. 세딘 넥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 클래식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본넛에 46mm 너트 너비. 여러분들 보통 이제 클래시컬 클래식이 52mm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뭐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그 너트 너비를 조정을 하는데, 50 아주 이제 그 좁게 쓰시는 분들은 50 정도도 쓰시고요. 연주자에 따라서 53까지도 쓰시는데, 보통은 51에서 52가 가장 일반적인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mm 이제 그거보다 많이 좀 줄어들게 된 거죠. 46은 요즘 그 핑거스타일 하시는 분들 어쿠스틱 기타도 넓게 나오면 46까지 그렇죠. 나옵니다. 네. 지판은 월넛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 곡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프렛까지 있고요. 프리앰프는 T바 언더세들, 그리고 아이바네즈 커스텀 일렉트로닉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월넛 브릿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사운드 포트는 사이드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 연주자에게 좀더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가 잘 되게끔 한 스펙들이 보입니다.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엉덩이에 보시면은 이제 뮤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뮤트 기능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네. 잭 풋곱 가능합니다. 네, 풋곱 잭. 가능합니다. 네. 네, 일단 그 앰프 없이 한번 들어볼게요. 피크로 스트럼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네, 핑거로, 핑거로 바로 네, 들어볼게요. 핑거로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네요, 앞으로.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나한테 들리는 게 조금 크리핑이지 이게 그 앞쪽에도 사운드 홀이 없어요. 들리긴 들리나요? 나한테는 잘 네. 생각보다 한번 직접 쳐보시면 아실 궁금하네요. 네. 어 나한테는 좀 들리네요. 본인한테. 앞에서 치면은 진짜 거의 안 들리더라고. 아, 안 들려요.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니터가 되긴 되네요. 심지어 네. 베이스까지 잘 들려요. 네. 나쁘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인 기타의 울림을 기대하시면은 차이가 많이 나긴 해요. 연주감 상당히 편하네요. 46mm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럼, 클래식 기타 친다기보다는 그냥 좀 넓은 어쿠스틱 기타 치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앰프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네. 자, 이 기타는 노브가 없습니다. 노브가 없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메인에서 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냥 딱 꼽았고 다 중립이에요. 신기하죠? 오, 사운드 괜찮네요. 그죠? 어. 밸런스도 괜찮고요. 조금 살짝 날씬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미들? 미들만 미들? 조금? 네. 미들하고 조금 신경 한번 빼볼까요? 저는 이 정도 느낌으로 치면 좋을 것 같네요. 팝에 딱 딱이죠. 네. 그죠? 이런 느낌. 딱 팝 사운드 네. 좋네요. 사운드가 그죠? 공연 때 이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꽤 가성비가 괜찮은 맞아요. 제품. 이런 류의 약간 공연용 클래식이 필요하기는 한데 사일런트 기타를 되게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디도 뚫려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프리앰프 부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뭐 디테일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으나 뭐 공연용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운드의 기본적인 그냥 피지컬 자체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힘도 괜찮고요. 네. 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죠? 네, 그런 사운드가 좋습니다. 잘 들어봤어요. 이거는 어떤 네. 거 들으실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 곡 중에서 이제 Beyond the Star가 이런 그 세미 클래식으로 쳤기 때문에 네. 그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Beyond the Star 들려드리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원래 이제 비욘드 스타스 레코딩을 할 때도 실제로 일반 클래식이 아닌 맞아요. NTX로 그때 녹음을 했죠. 맞아요. NTX. 네. NTX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살짝 피지컬이 택택하는 그 작은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네, 또 이걸로 해보니까 공연용으로는 진짜 활용도가 꽤 높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바로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아무래도 그 뭐랄까 세미 클래식이라는 거는 목적성이 좀 분명한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나는 클래식 소리만 필요하다. 들고 가십시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가는 사운드는 되게 작게 들리는데 나한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니터가 되잖아요. 그리고 꼽으면 또 이렇게 그쵸. 넓은 사운드를 느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선택적 사일런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는데 있어서 뭐 할 만한 안 꼽고 연습을 할 만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일런트는 사실 안 꼽고 치면은 그냥 소리가 거의 안 들린다고 맞아요.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사일런트하죠. 그래서 그 사일런트 기타가 어색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함씨 사운드 24,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2, 동점입니다. 뭐 항목도 비슷하게 나왔네요. 맞아요. 네, 70점을 갓 넘겼습니다. 네, 뭐 61만 9천원 가격 저렴하고 목적성 확실하니까 여러분들 요런 이제 공연용 기타, 연습용 클래식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보기에 넣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RH10N 같이 보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런 재밌는 기능성 기타들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주 비싼 모델로 가격을 10배 이상 확 뻥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45 배너 네, 기다려 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